카페들이 다 특이하네. 네. 카페, 예술 카페를 창고식으로. 네. 요즘 유행하잖아, 한국에서도. 네. 이런 게. 되게 예쁘네요. 한국에서 홍대나 성수동 쪽 가면 그치. 창고형 카페들이 요즘 유행하는데 약간 그런. 그리고 톤이네요. 약간 교회도 옛날 그런 버려진 공장 이런 거. 네. 별로 많이 하더라고. 네. 오빠 까울리라는 친구 아세요? 아, 여기 와서 알았지, 사실. 되게 유명한가 봐요, 여기 안에서. 그래서 나도 요 며칠 전에 몇 개 봤는데 요 영상이 난 제일 재밌더라고. 사와디카, 뽀글로크, 오빠, 까울리! 심쿠! 심쿠? 마이트, 샹호자이, 땡땡땡, 땡땡마, 차이벨라. 에, 들어와! 무에타이, 무에타이, 무시! 오빠 까올리, 즉 한국 오빠는 한국어와 태국어를 재밌는 상황으로 소개해 주더라고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니키. 젊은 친구들이 정말 대단해. 이거 웃겨. 제가 무척이나 만나보고 싶었던 태국사리의 선배님 등장!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빠 까올리. 아유, 감사합니다. 태국의 스타 크리에이터, 한국 청년 JK 홍진기 씨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유, 반가워요. 네, 아유, 저도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저 한국 부분 많이 안 보시는데.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지금 보니까 되게 어른스럽네. 아, 네. 네. 저도 이제 나이도 좀 있어서요. 네. 몇 살이에요? 제가 한국 나이로 올해 34. 오, 진짜요? 네. 동안이네요. 네. 철이어서. 태국엔 언제 오시고? 태국에는 정착한 건 이제 한 3년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민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태국은 일단 법적으로 이민은 안 돼요. 아, 그래요? 태국은 이민 대신 취업, 유학 등 다양한 비자로 외국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은퇴 비자는 태국은행에 적어도 3개월, 3천만 원 이상을 예금해야 된답니다. 저는 그게 워크 퍼밋 비자 받아서 일하는 걸로? 네, 일하는 비자로 지금 기회했어요. 왜 태국을? 교환학생 왔었을 때 아, 여기라면 한번 사업적으로 한번 승부를 한번 볼 수도 있겠다. 뭘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네, 뭘 한번 해보지. 왜냐면 한국은 너무 치열하니까. 너무 치열하니까 제가 뒤집고 들어갈 때가 있을지 몰랐는데 여기서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면 지금 사는 데는 어디예요? 아, 저는 여기 사토운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알아? 예, 전에 거기서 묵었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약간 우리나라 치면은 여의도 느낌이. 네, 좀 회사만. 회사만은. 네, 회사만 그 은행만큼 이런데. 예. 사토운은 대기업과 금융권이 즐비한 업무 중심지로 방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많은 관광지래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뭐 장기로 올 때는 어떤 집을 빌려서 네. 뭐 빌려주는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거 해서 사실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는 게 사실 호텔 일주일 이렇게 빌리려면은 뭐 아래 10만 원돈만 잡아도 70만 원이고 그런데 공동 수영장인데가 콘도인데요. 콘도 형식. 그럼 콘도를 너무 비싸지 않은 걸 작게 잡아놔도 가격은 좀 비슷하지 않나. 어, 그래요? 네, 그리고 자기 집처럼 쓸 수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콘도에 있어요. 가봐도 돼요? 아, 한번 보여드려요. 내가. 아, 진짜 가보고 싶어요. 아, 여긴가요? 네, 여기 건물. 이게 약간 테헤란로 같은 동네. 어우, 여기에요. 어, 이쁜데? 감사합니다. 부자인데? 아유. 아, 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됐나요? 네, 네 됐어요. 네. 아유, 깨끗하네요. 아유, 깨끗하네. 혼자 사는데 이렇게 엄청 깨끗하게. 아유, 혼자 사는 집인데 꽤 널찍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수영장, 사우나까지. 뭐 호텔 부럽지 않은데요? 아우, 깨끗하네. 아닙니다. 깔끔하네, 깔끔해. 네, 사실 혼자 사는 데는 진짜 네, 무리 없는 것 같아요. 딱 좋아.
여기 이제 세탁기. 세탁기 있구나. 네, 세탁기 네. 안에 있어요. 세탁기 안에 있고. 아, 그리고 여기가 14층이에요, 지금. 와. 어, 좋네요. 네. 오. 자, 여기서. 어, 무서워. 여기서 그 이제 비어 그러니까 맥주 같은 거 여기서 한 잔 이렇게 저녁 때 하고 그러시겠네요. 네, 그렇죠. 뷰도 뭐 건물들 이쁘고 하니까. 아, 그리고 태국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는 원래 집 같은 거 구할 때 남향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 그렇죠. 태국은 무조건 북향이에요. 햇빛을 안 들어오는 햇빛이 게 햇빛이 안 들어올수록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더워서. 제가 알기로 이 집이 북향이긴 합니다. 아, 이제 앉아서 좀. 네, 앉아주세요. 아, 출출하지 않아? 출출하죠. 아, 어떻게 끼니를 해결해요? 집에 있을 때? 보통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배달 음식도 많이 먹어요. 배달이요? 네네. 아, 중국 배달. 음식? 아니요, 아니요. 다 됩니다. 우린 배달하면 중국이지. 그거 배달하면 중국이긴 한데 여기 뭐 다 돼요, 여기도. 어. 한식도 돼요? 한식도 되죠. 어. 라면 이런 거 돼요? 라면 되죠. 어. 아, 네. 한식을 시켜볼까, 그럼? 그것도 괜찮아요. 어, 한식 한식 시켜볼까요? 김치찌개랑. 아, 김치찌개랑. 어. 잠깐만요.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땡긴다, 갑자기. 태국도 한국만큼이나 배달 문화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주문하고 심지어 길거리 음식까지 배달된대요. 음식 시장이 큰 만큼 방콕의 배달 시장도 뜨겁습니다. 뭐 있긴 있네요. 막 그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땡겨. 예, 김치찌개 이런 거 있으니까. 김치찌개 땡겨. 뭐 제가 알아서. 네, 네,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게 좀 시킬게요. 태국에서 김치찌개 배달이라 역시 세계는 하나네요. 아, 상현진 차메카. 거 약상 아한 나카. 신기해, 신기해. 전화로 저렇게. 카홍 미 김치찌개 차메카. 어, 거 김치찌개는. 라거 족발는. 아, 미티는 차메카. 거 카바이로 해 나카. 라거 많이 자할 응안소 다이가. 그래도 이건 다 들리네요. 네. 뭐 김치찌개. 그리고, 족발. 그리고 족발 있어요. 차이웰라 타올라는 가? 그러면 30나티? 40나티? 30, 40분 걸려요? 아, 가봉. 거꾸나가? 거기 주인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보통 한국 식당에 대부분 네. 전화 딱 걸었는데 태국인이 받았다. 네. 근데 태국어가 좀 힘들다. 아, 그럼 바꿔달라. 주인 바꿔달라 그러면 바로 바꿔줘서요. 아. 주인분이 통화하세요. 건가오리 그러면. 아사가오리. 아니면은 그냥 받자마자 여보세요? 한국분 계세요? 그러면 그냥 바꿔주죠. 아하. 굳이 그렇게 애써서 태국어를 배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태국을 정말로 좀 알려면 태국어를 공부하는 게 많이 좋죠. 그렇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태국 분들 네. 사귀기도 좋고 좋죠. 친구 만들기도 편하고 하니까. 이 형은 안 물어본 것 같아. 아, 저요? 네. 아, 저 홍 씨고요. 네. 진김 연기할 때 진기입니다. 네. 홍진기. 네네, 진기입니다. 해줄 때 잠깐만. 이 집에 산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1년 됐어요. 1년? 네네. 편해요? 사토는 일을 이쪽 근처에서요? 네, 회사가 이 근처라서 여기 잡은 거고요. 저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도 다 이 건물에 있어요. 지금 층만 다르고. 먹는 건 주로 밖에 나가서 먹어요? 거의 사 먹죠. 그러니까 태국이 생각보다 집에서 요리하는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원체 사 먹는 게 싸니까. 뭐 김치나 이런 거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김치 여기 요즘에 다 배달됩니다. 태국에서. 태국에서? 예. 네, 네. 아... 김치도 다 배달되고요. 네, 배추 김치 하고 다 있어요. 뭐 파김치, 갓김치 아, 그래? 다 됩니다. 어, 카폼. 뭐 아한 틀레오로. 아, 한 틀레오. 유캉랑 세메카. 아, 오케이. 더니 봄차 롱바이나 카. 오케이. 거구나 가. 네. 아, 음식 왔대요. 음식이 왔대요? 네, 지금 일찍 도착했어요. 아, 네. 자. 네. 우와. 이거 뭘까? 아, 이게 찌개 그거, 아, 이게 아, 라면이네. 여기 아, 면 따로 왔네, 이렇게. 그럼, 이거 김치찌개 같은데? 네, 그게 김치찌개 같고, 아. 이게 족발 같습니다. 짜잔! 족발. 오, 한국식 족발이에요? 네, 족발은 잘 나오죠, 여기. 김치찌개부터 각종 밑반찬까지. 와, 진짜 한국 식당에 온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조심조심. 야,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한식이야. 어, 좀 복잡하게 해놓긴 했구나, 이 집이. 어, 우리 태국에서 한상 차렸네요. 네, 완전 뭐.
제법이네요. 아유. 깍두기 맛있어. 아, 괜찮아요? 응. 형님이 그렇게 먹고 싶다던 라면 맛은 어때요? 근데. 확실히 라면은 네. 여기서 못 끓여서 그런지 여기서 못 끓여서 그런지 여기서 못 끓여서 그런지 여기서 못 끓여서 그런지 이 김치하고 이거는 아우 오랜만에 먹으니까 입에 착착 감기네. 살면서 뭐가 제일 불편해요? 한국에서 살 때보다. 그렇게 슬픈 표정 짓는다고요? 그 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택시비는 확실히 싸거든요. 한국에 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뭐 지하철만큼 싸진 않으니까 아무래도 교통비도 좀 많이 드는 편이고 4시부터 8시까지는 어디 그냥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는 이런데 방구하려면 보증금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일단 태국은 기본적으로 전세는 없고요. 없고. 보통 매매 아니면 월세. 방콕의 원룸 월세는 대략 30만 원. 헬스장, 수영장까지 있으면 평균 6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두 달에 그냥 월세예요. 우리나라는 뭐 월세가 50만 원 하더라도 뭐 천에 50, 네, 2천에 50 이러면 일단 1천, 2천이 너무 크니까. 근데 여기는 만약에 월세가 50이다. 그럼 100에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부담이 덜하긴 해요. 아유, 뭐 음식도 같이 잘 먹고. 아유,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누추한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네. 태국 연예인을 만난 기분. 아, 영광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니, 언어 공부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태국어 하나 알려드리면, 날락이라 그러면 귀엽다예요. 날락. 근데 귀엽다인데 네. 요즘에 약간 젊은 친구들은 날락 말고 딸락이라고 쓰면 딸락. 진짜 엄청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뭐 여자한테 쓰면은 되게 좋아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일단은 갑자기 제가 하면 네. 이상하게 잡혀갈 수 있지. 아 일단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 단어 어떻게 할지. 그 정도. 신중해. 아마 오프닝 멘트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축사리카, 아, 숙디카, 컹컹카.